취업법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자세 교정을 일단 티칭에서 그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서 척추에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에 노화가 오면서 오는 통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자세. 네. 그래도 뭐 접착 부분이 있고 네네. 그러면 한의원에서 가장 쉽게 네. 아주 심한 사람 말고 네네. 하려면 약 300m 역도세근 부산공원 단면 좌회전하세요 해서 복소적인 통증이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추하요법을 통해서 척추의 구조적인 변형을 조절해주는 이 요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 보면 네. 여기 뭐 우왕뜬 자국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부항 자체가 이 진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약을 먹어서 약의 성분이 위에서 흡수가 돼서 국소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통증을 유발시켜주는 물질을 부항을 떠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인체의 치료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네. 에어버그 와가지고 에어버그, 예. 침 맞아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네네. 또 스트로이 주사 맞아서 맞습니다. 고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간단한 네. 이게 간단한 거죠? 네네. 예. 그걸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급성기 때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스팩 요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국소적인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약침 요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사를 놔주는데 스테로이드하고 다른 약물인데요. 그걸 주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침수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진통 효과가 훨씬 뛰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려서 네. 예를 들어 우리 누님이 시집가서 아기를 아직 못 낳았다. 네, 네.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뭐 한접 한제 네. 한제 네. 뭐 이걸 해갖고 와서 네. 이제 풍로에다가 다려서 그거 마시는데 네, 네. 그런 효과는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요즘 의학적으로 그걸 규명을 해보니까 배란의 주기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어떤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한의원 하면 침 맞는 거에 대해서 네네. 조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아프거나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치료법은 없던가요? 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증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네. 새로운 침 놓는 그 장비들이 있어서 아주 순식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대를 들어갔지만 사실 원치 않은 네. 그렇게 한의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예. 아픔이 있었구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우석대학교 한의대를 한번 시험 봐라.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봤는데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가고 다 전기에 됐는데 저 혼자 지방에 아주 조그마한 대학에 가서 너무 열등감도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니까 매일 술 먹고 강의도 안 들어가고 뭐 거의 그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에게 아주 근심을 끼쳐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1년을 살아봤는데 술을 먹어도 여전히 남지 않, 여전히 계속되는 그 열등감 마음의 또 불편함들 결코 술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실험실에서 만난 한 조교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또 우연히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한의사셨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와서 성경을 읽고 누군가와 큐티를 전화로 나누는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걸 제가 보고 그분과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의원 개원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을 때 제가 1992년 2월 28일 날 전화를 해서 그분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가 사실 이런 상태다. 당신의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분이 성경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그날 2월 28일 4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극동방송점?
바로 들어봤어요? 저는 주로 진료를 할 때 환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환자들이 꼭 저는 저는 꼭 들으십시오. 그 방송은 정말 복음적인 방송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2002년도부터 계속 환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목요일 오후 주일 쉬기 때문에 그날 눈이 되게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용인에서 수원까지 와서 그 파이샵에 갔는데 트레이 사모님께서 아침에 예쁜 걸 입고 저 뒤에서 열심히 파이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멀찌감치 있으면서 눈으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커피와 찻빵을 먹은 다음에 사모님께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사모님 쓰신 책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걸 사인을 받고 저희가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에 어떻게 학교로 그래서 집사람이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기숙초등학교에서 혹시 구인 광고를 하는지 근데 거기서 마침 기간제 교사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고 아... 네. 그러면 저 그 용인 교회에 네. 영재대학 교수 네 이용상 목사님 아, 네. 그 양반하고는 언제부터 말하게 됐어요? 제가 특선사를 1998년도에 제가 그 오게 되면서 저희 멘토 되시는 분이 그 저에게 제가 경기도 광주로 가는데 용인에 이용상 목사님이 명지대학교 사역을 하니까 그쪽에 가서 교회를 다녀라 라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 김여선 목사하고 잘 알고 네 맞습니다. 네. 나하고도 잘 알고 네네 네. 그렇구나. 내가 명지대학 이사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그 양반 거기 교수 된 것도 알고 네네 네. 그러면 애들이 몇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네. 예, 큰아들은 이제 24살이고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둘째는 이제 23인데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럼 아버지보다 실력이 난 것 같으네 그 애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 합격도 처음에 했나요? 저희 큰아들은 한 번에 합격했는데 저희 둘째는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삼수했습니다. 그래도 네, 들어갔구나. 네네네. 네. 그러면 하나는 한의사가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큰아이는 의과대학에 다녀서 걔는 내과를 지금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권용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할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저희 어머니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서 부임한 곳이 저희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권영재 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열심히 섬긴 자매가 있는데 만나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부산으로. 그래서 제가 5월 12일에 국가고시를 보고 서울에서 새마을을 타고 부산에 가서 13일 날 집사람을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집사람을 만나는데 집사람이 교회 정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뒤에서 그냥 후광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집사람하고 둘이 집사람의 모교인 부산교육대학 정원에서 2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저는 또 대학병원에 바로 이제 그 복귀해야 돼서 헤어져서 저는 전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턴 생활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다 잊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나서 집에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잘 지내시냐 할 때 어머니께서 야 근데 부산에서 어떤 아가씨가 전화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었지. 그때 전화가 와서 제가 삐삐로 음성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그 1시 정도 전화를 하고 싶은데 기다려주라고 했더니 하고 제가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네 대표님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권용택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진료를 보시면서 전도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환자들이 아 여기 원장님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그 의식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환자들에게 저는 치료가 꼭 마치고 기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치료가 좀 어려운 환자들 안면마비 후유증이나 중풍같이 치료가 참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속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진료를 제가 시작하거나 마치곤 합니다. 예. 그럼 원장님은 뭐 운동에 네. 취미가 있는데 골프도 해요? 골프를 정말 사랑하고요.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 부상이 많아지었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운동을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추천을 해서 골프를 시작했어요? 네, 지금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데리고 나가도 되겠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신자분들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복음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과 성큰정부 사역을 거의 한 18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환자들, 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 게 제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의사로서 복음 전하기는 아주 기회가 많지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낼 수 있으면 내서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네. 그럼 앞으로. 대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쳐서 멸하여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메시지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